수면이 피부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옛날 속담? 이건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그 잠이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잠을 많이 못 자면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면이 그 피부에 좋은 원리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잠을 많이 못 자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잠을 많이 자게 되면 그 잠자기 직전에 깨어있던 상황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면을 통해서 해소가 돼요. 해소가 돼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활성산소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환원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돼서 피부가 좋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보면은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실제로 피부 장벽도 떨어지면서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도 떨어진다 라는 그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볼 때, 잠을 많이 못 자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잠을 많이 자면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다든지, 아니면 만일에 20, 30대의 경우에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속설로,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작년에 논문에서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문적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이런 경우들 많죠. 술 엄청 먹고 새벽 한 3, 4시쯤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눈이 잘 못 떠지죠. 나는 자고 싶은데 눈을 계속 뜨려고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눈을 떠서 거울을 보게 되면 미간주름이 쫙 써 있죠.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눈가주름은 깊어지게 되겠죠. 졸린 눈을 부릅뜨고 그 어찌더찌 해가지고 출근을 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되면 수업이나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눈이 감기는데, 눈을 계속 뜨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우리 몸에 얼굴 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근육이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고,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골이 깊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주름이 깊어진다는 얘기겠죠. 수면 부족이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더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피 수분 손실량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 하면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건조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잔주름이 짜글짜글하게 생겨질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눈 주위에 있는 그 피부가 피부의 수분이 싹 빠져나가는 양상으로 보여서 눈이 쏙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눈 주위가 퀭해진다는 얘기는 눈 주위에 약간 그 볼륨이 손실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에 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눈이 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겨울철에 잠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몸은 그 주위가 어두워지게 되면 멜라토닌의 형성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껌껌해지면 잠이 오고, 환해지면
잠이 깨는 그게 우리 몸에 어떠한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짧아지면 밤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잠이 많아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잠이 더 많아지는 게 정설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인공적인 불빛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속설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봤을 땐 겨울이 좀 더 잠이 많아지는 시즌이다. 원래는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춥고 또 건조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상황이 또 지속이 되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부에는 좀 좋지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햇빛이 쨍쨍 쪼여지는데, 햇빛이 또 너무 세고 폭염 이런 해면 얼굴이 또 뻘개지고 홍조 생기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또 타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피부에는 썩 좋지는 않은 기후인 것 같아요. 계절별로 잠을 많이 잘수록 피부는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적인 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절별 피부가 어떻게 좋고 나빠지는지는 사람마다 조금 그 영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맞춤형 피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어렸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라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에 안 좋은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도 어느 정도의 그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또 그 시간대별로 나오는 그 용량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무렵이 가장 높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8시간 수면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요 8시간 수면을 저는 환자들한테 좀 권유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부과 와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 많이 잔다고 좋아진다,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잠을 몰아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고, 잠을 또 실제로 너무 많이 자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적정 수면 시간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것이 좋다라는 거는 그 의견에는 이견이 없어요. 피부에 미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증에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두피 모낭주의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도 있고 머리가 자라나는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것은 여기 앞머리 정수리 이쪽 부분이 빠지고, 더 자라나게 되는 건 수염 부위 이쪽 턱수염, 코수염, 그리고 뒤통수 머리, 그리고 겨드랑이 털, 그리고 성기부위 털,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노출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여드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는 여드름이나 발생하고 피지 분비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은 피부에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